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네. 정말 우리 클래식 시대에 정말 큰 상 같은 분을 다뤘는데 그렇죠, 정말 네,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가장 핫한 지휘자 한 분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요즘 핀란드 출신으로 굉장히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지휘자 클라우스 마켈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자로는 네. 독일 사람들은 이제 클라우스 메켈레라고 읽습니다. 자기들 발음으로는 메켈레니까요. 그래서 클라우스 메켈레라고도 불러도 되고 하지만 이제 핀란드 원 발음으로 이 A 위에 움라우트가 찍혀 있는 것은 우리가 애플 할 때 그 네. 아주 밝은 오픈된 그 A 발음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로 들릴 정도로 아와 에의 중간인데 이게 그냥 지나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나치면서 들으면 거의 아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은 핀란드어에서 A 위에 움라우트 있는 건 거의 아로 표기하는 그런 네.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스 마켈라라고 통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즌 1에서 다뤘던 핫한 지휘자라고 하면은 사실 훨씬 전이긴 하지만 두다멜이라는 지휘자가 어린 그렇죠. 시절에 굉장히 핫했었고 또 크렌치스라는 지휘자가 그렇죠. 유럽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안드리스 넬손스 넬손스도 네. 그랬고 근데 어떤 포스트로 이렇게 자리로 봤을 때는 역대급이죠. 네, 능가하는 정도의 핫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은 저도 이 마켈라라는 지휘자의 연주를 아직 실제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최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영상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지휘자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청취자분들 요청도 있고 해서 한번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마켈라는 사실 정말 최근의 행보만 보면 그것도 이 코로나 시기에 2020년대의 행보를 보면 야, 이 정말 앞으로 이 사람이 더욱 성장했을 때 아직 30대도 안 됐으니까 30대, 40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성취를 보여줄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좀 이 지휘자의 인생에 대해서 네. 아직 20대지만 네. 인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스 마켈라는 1996년에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음악적 집안에서 태어났더군요. 아버지도 첼리스트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 와. 그리고 또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발레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첼로도 연주하고 또 핀란드의 여러 음악 단체들에서 이 소년 합창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페라 극장에서 소년 합창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뭐 카르멘 같은 거 공연할 때 네. 소년 합창단 나오고 이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러면서 참 12살 때 벌써 지휘라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켈라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특히 파리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취임하기 전에 네. 그때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네. 저는 반평생을 지휘에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2살 때부터 지휘에 관심을 가지고 지휘자가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성에서는 헬싱키의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이 헬싱키 음악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전공하는데 그때 이미 지휘와 첼로를 복수로 전공을 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로서 계속 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음악원을 졸업하고는 첼리스트로 먼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라티 심포니라든지 이런 핀란드의 유명 오케스트라의 첼로 주자로서 이미 활동을 시작했었더군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마켈라는 지휘자로서의 어떤 그 목표에 계속
매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벌써 20대 초반에 많은 지휘 기회를 가졌더군요. 아. 그래서 여러 뭐 핀란드 내에서 또는 북유럽 내에서의 오케스트라들을 객원 지휘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휘자로서 뭔가 이름을 알리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는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이니까 뭐 21살 네. 정도였는데 5년 전이죠. 아 그렇군요. 네. 불과 5년 전인데 2017년 봄에 스웨덴의 아주 명문 오케스트라인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을 객원 지휘를 하는데 네. 그해 가을에 2017년 가을에 봄에 지휘했는데 가을에 오케스트라가 아, 이 친구 내년부터 우리 수석 객원 지휘자예요. 이렇게 네. 2018년부터 자기들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를 삼겠다라고 네.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음악가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음악가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이 친구는 뭔가 함께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던 모양이죠. 네. 그 이후에 커리어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또 이번에는 또 가을에 노르웨이의 명문 오슬로 필하모닉을 객원 지휘를 하게 되는데 2018년 9월에 처음 지휘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18년 12월에 오케스트라가 오슬로 필하모닉이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차기 상임 지휘자로 내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의 상임 지휘자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뭐 객원 지휘 처음 한 지 3개월 만에 발표를 해버린 거죠. 상임으로. 그렇죠. 야. 차기 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지휘자의 마력은 무엇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실제로 2020년 하반기부터 오슬로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2020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원래 첫 계약이 3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렇게 해보면서 아 우리 잘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재계약하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2020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5월 달에 오슬로 필하모닉에서 우리 원래 3년 계약했었는데 4년 더 할 겁니다. 7년 계약을 발표해버린 거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뭐 그러는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마켈라가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파리 오케스트라를 처음 객원 지휘하거든요. 네. 근데 마켈라가 객원 지휘를 처음 하고 그로부터 딱 1년 뒤 2020년 6월에 파리 오케스트라가 발표를 합니다. 이 친구 우리 차기 상임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 그러니까 금년부터 상임 지휘자 파리 오케스트라의 네. 상임 지휘자 임기가 시작되기로 됐었는데 그것도 더 못 기다렸는지 작년 네. 2021년 9월부터 상임 지휘자 임기 그냥 시작해버려. 이렇게 돼서 마켈라가 작년부터 파리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결혼 발표를 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슬로 필하모닉과 파리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입니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제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암스테르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제일 큰 게 하나 남았죠. 그렇죠. 제일 큰 거 한 방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 허바우 오케스트라가 2020년에 처음 객원 지휘를 이제 마켈라가 했는데 네. 덜컥 또 발표를 한 거죠. 2022년부터 이 마켈라가 우리의 예술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예술적 파트너로서 함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임지휘자, 음악감독 칭호를 주지 않았을 따름이지 우리의 상임지휘자, 차기 상임지휘자로 찜해놨습니다. 어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5년간, 2027년까지 예술적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함께 협업을 다지고
2027년부터는 우리의 정식 상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암스테르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는 상임지휘자가 한번 맡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임지휘자들 중에도 보면 종신으로 맡았던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 마켈라하고는 2027년부터 우리가 오래도록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눈에 보였길래 5년 동안 우리가 키워서 5년 뒤에 상임지휘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미리 찜해 놓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란 이 마켈라라는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례인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사람의 지휘를 실제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이라든지 또 오슬로 필하모니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 이제 결정판인 네.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까지 이 수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마치 보자마자 첫사랑에 빠지듯 객원지휘 한번 해보고는 뭐 아주 중요한 포스트를 바로 몇 개월 만에 맡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켈라의 가능성, 이 사람이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지휘자들이 음반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네. 참 그 지난번에 그 페트렌코, 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끼릴 페트렌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를린 필하모닉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음반이 거의 없는 지휘자 아니었습니까? 끼릴 페트렌코라는 지휘자가 뽑혔다라는 거는 지난 2015년경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뽑혔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반의 시대는 지나갔고 음반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물일 따름이고, 그리고 또 뭐 영상이라는 훌륭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휘 모습과 연주 네.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연주회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켈라가 이런 수많은 명문 오케스트라들의 상임지휘자로 지금 뽑히고 있다는 것 역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네. 것을 또 한번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이 클라우스 마켈라를 이렇게 검색어에 넣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오슬로 필하모닉의 고화질 영상 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의 인터뷰 영상이나 리허설 영상 같은, 그리고 또 연주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케스트라의 그런 그 객원지휘 영상들도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맞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건 물론이고 이 외모 면에서 포토제닉하죠. 네. 아주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에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패셔너블한 것 같습니다.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죠. 느낌이죠. 진짜 수트빨이 아주 끝내주는 그런 하고 또 지휘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음악가들이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시겠지만 음악가들이 지휘자의 바톤 테크닉을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은 지휘자 뒤에 앉아있는 저희 청중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음악이 뭐 20대지 않습니까? 네. 완전 그냥 거침없이 음악의 모든 어떤 그 감성, 네. 감정을 자기의 몸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또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는 네.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콘서트 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지휘자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일단은 우리가 핀란드 지휘자들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네. 곡에 대한 분석력이 탁월하고 대부분 또 보면 작곡을 겸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악곡의 분석력과 해석력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것은 핀란드 지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일반적인 핀란드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약간 차가움 있지 않습니까? 볼 때 핀란드 지휘자들은 충분히 뜨겁게 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끓어오르지는 않는 네. 굉장히 이지적이기 때문에 너무 취하진 않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대선배 지휘자들인 뭐 에사페카 살로넨이라든지 뭐 유카페카 사라스테 뭐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향 상임지휘자였던 오스모 벤스케 네. 뭐 이런 분들 보시면 굉장히 곡에 대한 분석력이 깊이 있고 탁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확실히 새로운 세대의 지휘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열정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필하모닉과 함께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라든지 말러 교향곡 1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물론 그렇다고 이 아주 앞서 말씀드렸던 두다멜 같은 네. 라틴 지휘자 같은 막 폭발하는 열정 이런 것까지 그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핀란드 지휘자들처럼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충분히 폭발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부 유럽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 지휘자 같은 그런 측면들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을 키우는 편이고 그래서 후기 낭만주의 곡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켈라의 레파토리에 보면 뭐 멘델스존 3번이나 4번 교향곡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있는 반면에 또 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는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짤 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오늘 레파토리에 뭐 뒤에 쇼스타코비치가 있는데 네. 앞쪽에는 릴리의 바로크 음악이 들어가 있다든지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 의미와 일관성을 가지고 한 거겠죠. 네. 근데 한 프로그램 안에 바로크 음악부터 이 현대 음악까지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재다능하다. 네. 아주 20대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상당히 무르익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제 쇼스타코비치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쇼스타코비치의 뭐 5번 교향곡, 네. 7번 교향곡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쇼스타코비치 14번 교향곡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 헤센 방송 교향악단 개관지휘 네.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14번 교향곡은 정말 유별난 곡이죠. 뭐 이게 단순히 교향곡 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말러 대지의 노래를 연상시키기도 하면서 아주 그 여러 시인들의 시를 러시아어 텍스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실내악적인 편성 속에서 그러면서도 실내악이지만 현악기와 타악기만 있는 이런 편성 속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음향을 들려주고 두 독창자의 어떤 그 음향과 시의 낭송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그 지휘자의 주관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 찰떡같이 해냅니다. 와. 이 쇼스타코비치 14번 교향곡 영상은 정말 한번 주목해서 네. 들어보시면 어려운 곡을 또 쉽게 들려준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그만큼 곡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네. 들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레이징에 있어서도 지휘할 때 이 동작에서도 막 나오지만 네. 진짜 칼각이 나옵니다. 네. 아주 그 엣지를 살리는 프레이징. 그래서 한 프레이즈가 끝날 때 군더더기 없이 아주 그 칼깃 같은 네. 그런 그 엣지를 살려주고 그 다음 프레이즈로 넘어가기 네.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저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악에 엣지가 살아 있으니까 듣기가 좀 쉬워진다고나 할까? 네. 이 뭔가 마무리를 명확하게 네. 해주는 듯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느린 악장에서도 이제 프레이즈를 좀 길게 가져갈 때가 있고 남들이 다 하는 프레이즈가 아닌 프레이즈로 이렇게 그렇죠. 가는 모습들도 많아서 그래서 빠른 악장 할 때와 느린 악장 할 때가 둘 다 좀 새롭고 그렇죠. 몰입도가 되게 뛰어난 그런 지휘자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곡에 대한 분석력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어떤 오케스트라가 그 사람을 상임 지휘자로 뽑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객원 지휘자로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가져간다는 거하고 자기들의 상임 지휘자로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네. 거죠. 그래서 상임 지휘자로 벌써 세 개의 오케스트라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네. 상임 지휘자로 뽑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미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인 관계 네. 이 사람과 소통하는 이 리허설을 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결국에는 단원들이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렇게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단원 전체가 동의했기 때문인데 단원들이 그 리허설 시간을 재밌게 보낸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프로의 입장에서 그냥 시간이 안 가는 지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지휘자가 있는 반면에 언제 리허설이 끝났지 할 정도로 재밌게 음악을 만드는 지휘자가 있는데 클라우스 마켈라가 정말 그 리허설 시간을 빠르게 재밌게 시간이 흘러가게 만든 지휘자가 아닐까. 네, 아마 진짜 네.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아주 단편적이지만 유튜브 영상에도 보시면 리허설을 하는 영상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이 있고 또 인터뷰 영상도 몇 개 있는데요. 아주 그 중저음의 목소리에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리 있게 대부분 영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좀 빠져든다라는 느낌, 집중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상임 지휘자로 단시간에 이렇게 뽑히게 만든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사실 20대에 서른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지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음악가들의 연주회를 다니고 이러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대가, 노년기에 접어든 대가의 연주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폭발해서 나오지만 이 처음에 제가 이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연주를 들었는데 연주 괜찮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의 연주를 들어온 뭐 10년, 20년 들어온 경력이 되는 연주가의 경우에는 남다른 감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호가 입장에서는 이 연주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이것도 엄청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켈라라는 지휘자는 그런 그 함께 성장해가는 예술가와 애호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한 그런 지휘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가끔 이제 얘기해 주실 때 지휘자의 전성기를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대 그렇죠, 정도 그렇죠. 전후가 전성기라고 보는데 지금 40년 남았거든요. 클라우스 마켈라 40년 남았는데 오케스트라 자리로서는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콘서트바우에 도착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5년 후지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가 정말 클래식 애호가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구스타브 두다멜이나 쿠렌치스도 이렇게 가보지 않은 이 정도는 영역?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아주 중견으로 이제 40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들 뭐 말씀하신 두다멜이 81년생이니까 이제 41살, 42살 이렇게 돼가는데요. 그리고 안드리스 넬손스가 78년생, 3살 위죠.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두다멜과 넬손스도 데뷔 초기에 뭐 엄청난 열풍이 있었죠. 몇 년 만에 불과 객원 지휘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또 그 오케스트라들의 상임 지휘자 물망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이 마켈라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2, 3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들의 포스트를 계속 이렇게 맞는다라는 거는 이게 또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재 40대 지휘자들인 넬손스와 두다멜 그리고 뭐 쿠렌치스는 또
정말 완전히 독자적인 네, 자기만의 독자적. 길을 네.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니까 또 완전히 또 종이 다른 네. 지휘자라고 볼 수 있죠.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완전히 그렇죠. 네.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지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르농쿠르 같은 분들 이런 네. 분들의 어떤 길을 네. 가고 있는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지금 40대의 지휘자들 굉장히 또 데뷔할 때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고세대들과는 확실히 또 세대가 다르구나. 데뷔하자마자 모든 거를 정복하는 그런 네.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게 이것 역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된 미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클래식 음악 환경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제 20세기 중반을 보면은 지휘자가 큰 이름을 얻으려면 일단 음반이 히트를 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음반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점점점 연주회에서의 명성을 쌓아가면서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어떤 상임 지휘자가 되고 원숙기에 이런 게 이제 옛날의 관행이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전 20세기의 전반이나 20세기 전반은 아직 19세기에 여운이 남아 있을 네. 때죠.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의 지휘 그러니까 음반이라는 상업적 수단이 없던 시대 연주회만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됐던 시대는 분명히 20세기의 그 지휘자의 성공 공식과는 또 다른 공식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19세기의 지휘자 성공 공식이 지금 21세기의 마켈라의 성공 공식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라는 점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100년을 건너온 거죠. 건너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음반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없어진 이 시대가 되면서 연주가는 연주회, 그 연주회는 또 영상으로 촬영이 네. 돼서 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오, 저 연주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래서 또 애써서 그 연주회를 가게 됩니다. 결국은 연주회로 모든 게 결정나는 시대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옛날 19세기의 지휘자 성공 공식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카라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카라얀이 처음 지휘 데뷔를 한 게 21살 때였습니다. 물론 마켈라는 그거보다 빨랐지만 카라얀이 21살 때 지휘자로 데뷔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헨 네. 오페라 극장 아헨 오페라 극장은 당시 독일의 오페라 극장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큰 극장이었는데요. 아헨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카라얀이 취임하게 되는 게 1934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35년에는 아헨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 제네랄 무지크 디렉토가 취임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독일 최연소였습니다. 와. 근데 1934년, 35년이면 1908년생인 카라얀이 26, 27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라얀 시대의 성공 공식을 다시 마켈라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반 없이 그렇죠. 현장에 맞습니다. 현장을 뒤흔들면서 그렇죠. 성공하는 네. 바로 그 시기에 카라얀이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도 데뷔하고 빈 필하모닉도 처음 지휘하거든요.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1938년 카라얀이 와. 딱 서른이 됐을 때 최고의 지휘자 포스트인 베를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네. 내한했던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베를린 오페라 극장에서 엄청난 공연을 하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공연을 하고 다스 분더 카라얀이라는 기적의 카라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카라얀의 또 대선배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아주 대지휘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슈트라우스와 동시대에 또 역시 대지휘자였던 말러 이런 분들 중요 포스트를 다 20대에 맡았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최고 포스트는 물론 30대에 맡게 되지만 이런 걸 볼 때 역시 이제 다시 19세기의 성공 지휘자 성공 공식이 21세기에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본격적인 신호탄이 마켈라 아닌가. 좀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다시 왔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또 돌입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연주를 현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지휘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땠길래 단원들의 호응도나 맞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나 박수 소리가 어떨지가 되게 기대되는. 네, 진짜 한번 나중에 뭐 파리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심지어 네. 콘서트바우 이런 오케스트라의 단원분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네.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네. 아니 도대체 왜? 왜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급변한다라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게 요즘 보면은 우리 K-POP 같은 경우도 세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엄청난 이 그룹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 데뷔한 걸그룹들 네. 뭐 아이브나 걸그룹까지 뉴진스 이런 그룹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분들을 이제 4세대 걸그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전하고는 음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네. 느끼거든요. 퍼포먼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과 K-POP의 역사 이 클래식의 역사에 비하면 훨씬 짧은 이 역사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세대가 몇 년 만에 바뀌는데 클래식 음악의 시대에 있어서도 세대 전환이 이제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관전하는 애호가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중심에 바로 이 클라우스 마켈라가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대는 계속 변하게 마련이고 그 속에서 좋은 건 변하지 않죠. 네. 옛날 영화 대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좋은 건 진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모습만 바뀌어서 이렇게 끝까지 남는 건데 그 모습이 바뀌는 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이 목격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마켈라라는 인물이 두둥 하고 나타나서 참 또 이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은 게 지금 오늘 녹화에서도 뭐 슈트라우스 말로까지 나오고 그렇죠. 카라얀 지휘 계보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이 나오고 클래식 문화까지 지금 클래식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되게 반가운 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모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언젠가는 유럽에서든 한국에서든 내한이 이번에 취소됐었어가지고 그렇죠. 10월에 네. 그래서 언젠가는 구독자분들도 저희도 라이브 공연을 보게 그렇죠. 뭐 곧, 또 그 곧 네. 내한 공연이 오겠죠. 네. 그래서 뭐 오슬로 필이든 파리 오케스트라든 네. 언젠가 한번 그 마켈라의 네. 참 모습을 한번 목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빨리 좀 오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